안녕하세요. 샤를라 더입니다. 제가 지금 킵장에 한 2주 만에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예뻐졌어요. 물도 많이 들고. 요즘 날씨가 또 봄날 같다 보니까 이 아이들 봄날처럼 너무 예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온 김에 물도 주고 했더니 이렇게 물 샤워하고 아이들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잘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촬영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 이쁜 아이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동화분을 몰개인. 너무 예쁘죠? 정말 화려한 화분에 잘 어울리는 몰개인 곤생입니다. 옆에도 지금 화분이 너무 예쁘죠? 코사지 화분에 야생 마리아. 그리고 앞에는 명장금입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변이가 와서 하나하나 되게 예쁜 얼굴들을 보이고 있는데 큰 화분에 옮겨놓으면 정말 멋지게 잘 자랄 것 같지만 저는 이대로 당분간은 그냥 둘 예정입니다. 로라클론도 보이고요. 로라클론도 생장점이 완전히 변이가 와서 이 아이도 어떤 모습을 보여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로제도 지금 앞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도 군데군데 지금 자구가 막 올라오고 있어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엘샤입니다. 요거는 룬데리 철학. 생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얼과 철학이 어우러져서 더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레몬베리고요. 흑수정도 너무 예쁘죠? 로우도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서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둥근 빛을 뿌리대도 아주 멋진 수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 들면 정말 예쁜 긴잎적상이고요. 황홀한 연꽃. 요번에 왔더니 블루 서프라이즈가 핑크빛이 더 곱게 물이 들어서 한층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볼수록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별의 눈물이고요. 돌켄식은 지금 꽃이 거의 지고 뭐몇개 보이진 않지만 하얀 별꽃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솜니엄이고요. 상젤리제. 로제트가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스텔라고요. 아메스트로. 카시오조끼. 그리고 입자 은화가 정말 도톰하게 통통하니 너무 사랑스러운 뚱시마리아입니다. 치와우 금이고요. 메시칸 스노블. 이 아이는 제가 맨날 올 때마다 라즈베리 아이스 라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백장미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은 백장미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 이 아이는 블랙 머스탱이고요. 소인제 복륜금.
명품 화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블루 드래곤이 지금 자라는 모습이 제자리를 계속 찾지 못하고 있지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잘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옷자라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조심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갈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너무 예쁘게 무리되는 꽃처럼 예쁜 바이올킨입니다. 제가 처음에 다육이 접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었던 아이거든요. 지금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다른 다육이랑은. 요거는 톰스템이고요. 원장 언니한테 받은 건데 이거 소피아 군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볼 때마다 금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스로 볼 때마다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는 브랄라카 포코엔젤금. 포코엔젤금이 황금색을 띠게 되면은 정말 사랑스럽게 예쁘더라고요. 랄라카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태연분의 수우랭과 무스코이드요. 여기에는 파랑새. 요번에 왔더니 둥근 미추리대가 자구들이 더 많이 자랐어요. 분 가득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뒤에는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죠. 샤이키입니다. 예쁜 미니 화분에 쪼꼬미 오로라. 이 아이는 올 때마다 물이 더 진하게 들어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옆에는 퓨베센스. 지금은 거의 뭐 화분을 하나 가득 다 채우고 있을 정도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데 꽃대도 지난번보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다음에 올 때쯤이면 노란 꽃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정말 사랑스러워.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뭐 신효소와 같은 원종 엘리자베시죠. 화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서 시선 강탈하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오늘도 물 샤워하고 너무 예쁘게 빛이 나는 저 유기들 보여드렸습니다. 샤랄라 다육이었습니다.